담임 맡은 선생님들께서 무척 그 아이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 보고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저희 반 학생들과 동료 멘토링, 학습 멘토링을 했던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내신과 이제 모의고사 두 가지가 있겠고요. 중학교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되겠죠. 멘토를 우선 정하는데 기준을 내신의 경우에는 85점 이상, 그리고 모의고사는 3등급 이상, 그럼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멘토를 위촉을 하고 또 멘티들이 거기에 다시 신청을 하게 해서 수시로 특별한 뭐그 어떤 시간을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. 아침에 이제 자율학습 시간 이럴 때 수시로 이렇게 멘토링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걸 기록해 두었다가 생활 기록부에 적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멘토를 정할 때 이게 어떤 학생들은 다그뭐 모든 영역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, 이 제도 자체가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, 멘토 한 사람은 한 과목만 멘토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,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어요. 이것이 성적에, 두드러지게 기여하느냐, 사실은 저는 그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. 뭐에 목표를 뒀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 목표에 두었고요. 실제로 뭐 성적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거기엔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.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이 했을 때 아이들이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. 요즘 아이들이 자습을 안 하고, 또 시험 전에도 자습 시간을 줘도 자습을 안 하는 게, 뭐 이런다는 거예요. 비아냥대는 것. 가령,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 그것밖에 안 나오니? 뭐 이딴 식으로 뒷담을 한다든지 비아냥거린다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래서 얘들이 그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기를 꺼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, 이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멘토링이라는 말을 했고요. 이것은 뭐 하부르타도 요즘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. 그리고 또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실력이 된다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. 이건 굉장히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을 조장하는 기막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